총선까지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18살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교육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교육 재정이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계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마음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